수학1 중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함수, 삼각함수, 미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함수는 어떤 두 대상 사이의 관계성을 규명하는 것으로 두 대상을 집합으로 나타내고 주를 실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집합은 정의역과 공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정의역은 주어진 함수에 대해 그 함수가 정의되는 모든 수의 집합을 얘기하고, 공역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의 원소에 대응하는 집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치역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역의 원소들이 대응되는 공역의 원소들을 치역이라고 말합니다. 함수는 1대1 대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의역의 원소 각 하나하나가 공역과 대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역의 원소와 대응되지 않은 이 경우나 한 개의 정의역이 두 개의 공역과 대응되는 경우는 함수라고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한 가지로 대응되는 경우, 이는 따로따로 놓고 봤을 때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한 개씩 대응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맞음으로 함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함수는 1대1 함수와 역함수가 있는데요. 1대1 함수는 1대1 대응과 많이 혼동되곤 합니다. 하지만 1대1 대응은 함수에 대한 특징이고,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정의역이 각각의 공역과 대응되는 관계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함수에서는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같은 반면, 이것은 같지 않 1대1 대응만 되는 경우에는 같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역함수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x가 y로 가는 그 함수를 역으로 바꾼 y가 x로 가는 그런 함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역이 정의역으로 가는 그런 함수들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는 각에 대한 함수를 얘기하며 삼각형의 각과 변의 길이를 연관시킨 것입니다. 삼각형의 연구뿐만 아니라 소리의 파동이나 빛의 파동처럼 주기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삼각함수는 직각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나 좌표 평면 위에 원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선분의 길이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는 직각에서의 삼각함수와 일반각에서의 삼각함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각 삼각형의 경우 각 A를 기준으로 잡고 대변을 A, 인접변을 B, 빗변으로 C로 놓은 경우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가 유도됩니다. 시커트랑 코시커트, 코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의 역수를 취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도, 45도, 60도, 90도 이와 같이 자주 쓰이는 삼각함수 표를 통해 삼각함수의 표를 통해 이용되곤 합니다. 여기서 탄젠트 90도는 정의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따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각에서의 삼각함수입니다. 여기서 삼각함수의 각은 호도법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호도법이란 라디안을 단위로 하여 일반각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아니 사인은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로 정의가 되며 이 그래프를 볼 경우에 세타각을 기준으로 y는 대변, x는 인접변, r은 빗변이기 때문에 앞에서 본 거를 참고를 하시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또한 시커트, 코시커트, 코탄젠트는 이를 역수를 취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삼각함수의 종류입니다. 삼각함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커트, 코시커트, 코탄젠트 이렇게 6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인 x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며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주기는 2파이, 대칭성은 원점 대칭입니다. 이게 그래프가 잘려서 다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서 여기와 여기가 원점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코시커트 같은 경우에는 사인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다음은 코사인입니다.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며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주기는 2파이며 대칭성은 y축 대칭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여기와 여기의 그래프 모양이 같기 때문에 y축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퀀트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탄젠트 그래프입니다.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며 정의역은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가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을 얘기하며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주기는 파이, 대칭성은 원점 대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탄젠트 90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와 콘탄젠트 90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90도, 270도 이때의 각이 어느 한 곳에 정의되지 않고 계속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x나 코탄젠트 x, 아니, 탄젠트 90이나 코탄젠트 90은 어느 값에 정의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미분입니다. 미분이란 어떤 운동이나 함수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수학적 기법입니다. 이는 크기를 국한하지 않고 이렇게 작은 적혈구의 운동이나 이렇게 큰 태양계의 운동까지 연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변화율, 미분은 함수의 변화율에 관계가 되었는데요. 미분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닌 함수의 변화율에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분은 도함수를 찾는 과정인데 그래서 미분 공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의 도함수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분의 특징입니다. 미분은 함수 fx가 미분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이 fx는 연속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fx는 연속함수고 그래서 fx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속함수 안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미분 가능한 함수 안에 연속함수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함수이더라도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은 선형 연산자인데요. 선형 연산자란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x 플러스 g의 미분은 fx의 미분 플러스 fg의 미분을 더한 것과 같고 fk 곱하기 t는 fk 곱하기 t의 미분은 fk의 미분 곱하기 ft의 미분의 값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분을 알려면 극한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극한이란 어떤 양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어떤 일정한 값에 하나씩 가까워지는 일을 말하며 이 극한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는 수렴한다고 하고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을 때는 발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극한은 극한값의 왼쪽에서 근접해 갈 때의 극한이고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근접할 때의 극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분의 특징, 미분이 가능하게 하려면 일단 연속함수가 되어야 하는데요. X 연속함수는 연속함수가 되려면 조건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단 x가 a일 때 fa가 존재해야 하고 극한값이 존재해야 하며 극한값은 fa와 같아야 합니다. 이 경우로 보시면은 0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고 거기서 fa가 존재하기 때문에 극한값이 있고 극한값이 fa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함수라고 볼 수 있지만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고 fa가 우극한과는 같아도 좌극한과 같지 않아서 불연속함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